48살 이모 씨는 석 달 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A씨 가족은 경찰에 피해 상황을 신고합니다. 술에 취해 보이는 이씨가 현관 앞에서 마주친 A씨에게 죽여버리고 싶다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위층에서 일부러 소음을 냈다. 항의하는 A씨 가족에게 폭언을 쏟아냈다는 내용입니다. 갈등이 점점 깊어지자 A씨 가족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A씨는 빌라를 관리하는 LH 측에 가구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LH 규정에 따라 이웃과의 분쟁 등으로 범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LH도 A씨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제 A씨 가족은 이사 가게 될 집까지 보고 왔습니다. 신분증으로 비용을 넣었는데 내가 혼자 넣어서는 잘 안 되니까 같이 해달라. 이걸 갖고 얘기를 하지만 집을 보고 온 바로 그날 A씨 가족은 이씨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씨는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4시간 뒤 다시 아래층을 찾아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갑자기 사람 살려 하고 뭐 그냥 그 딸인가 뭐야 막 지쳐 내려갔는데 기절을 했다며 놀라가지고 아주 그때 보니까 막 피가 두두두 떨어져 있어. A씨와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쳤고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최선길입니다.